자, 오늘 간단하게 심리 테스트 문제 또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이 옥수수 심리 테스트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와져 있는데요. 자, 어떤 방법으로 이 옥수수를 드실 건지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영상보다 이 텍스트 글로 좀더 빠르게 보시려는 분들 하단 카페 글 링크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테스트는 남들이 나의 행동을 바라볼 때 나의 그 성격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식탁에 노릇노릇한 맛있는 이 구운 옥수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실 건지 1번부터 4번까지 택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먹는다. 여기가 위, 뭐, 거기 아래겠죠? 아무튼 위에서부터 아래로 먹는다. 두 번째, 먹기 편하게 반으로 쪼개서 먹는다. 3번, 옆으로 돌려가면서 먹는다. 4번, 손으로 떼어내서 먹는다. 아, 네. 다본것 같아요. 케이스들을. 네. 보통 어떤 방법으로 드실 건지 한번 결정이 되셨으면은 결과가 이제 궁금하시겠죠? 제가 하단 카페 글 부분에 그 해당 결과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심리 테스트 문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